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짜릿하고 또 이렇게 몰입도도 좋고 단연코 엄지원, 공효진 씨의 활화상 같은 연기 그리고 그 재능들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에 그 공효진 씨가 아주 오래 여운이 남는 것 같고요. 또 같은 여자다 보니까 뭔가 여자들끼리 통하는 공감하고 가슴 아픈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엄지원 선배님이 이제 공효진 선배님을 아이와 함께 그 유리벽을 사이에 둔 채로 마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크게 놀랐어요. 네, 연기력이 굉장히 돋보였고요. 감동도 있고 재밌었습니다. 참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제가 만약 그랬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제 딸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.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이 엄마들은 너무 공감을 하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봤는데 지금도 너무 소름이 돋아서 공효진 씨가 그네에 앉아서 자장가를 부를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인상 깊었어요. 마지막에 이렇게 가슴이 좀 아프고 뭔가 슬프고 뭔가 애틋한 게 끝까지 여운이 남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긴박한 스토리가 주가 되는데 마지막에 판매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서 공효진 선배님께서 이제 오열하시는 그 장면이 같이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감과 감정이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명불허전 공효진 선배님 짱이십니다. 관객 여러분 미싱 보러 고고싱! 미싱 보러 고고싱!